자, 하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중간기 유대문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나 교수님이 하나 던져봤어요. 질문을 하나 던져봤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삶에서 필요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신죠.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을 따로 필요로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될때 보면, 출애굽에 할때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장막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은 낮에 더위를 막아주고 불 기둥은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저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은 따로 또 필요로 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자, 여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성 간의 갈등이에요. 갈등. 자, 요거를 교수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떼오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떼오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이들과 가까이 있을수록 이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들과 함께 임재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같이 임재를 하지 못하고 초월해서 하늘에 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해서 하늘에 가 계셔야 백성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죠. 딜레마죠.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번. 임재. 우리와 함께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초월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둘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초월해서 이쪽에 계시니까 여기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 여기는 지금 안 계시니까 공백이 생겼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가 경험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완전히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좀 간접적인 임재를 의미를 해요. 좀 간접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임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야기하는 갈등,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또 수업 시간에 줌으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간기 유대문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중간기는 왜 중간기일까? 중간기는 뭘 의미할까? 자, 구약 성서가 쓰여집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말라기는 아마 기원전 3세기, before Christian era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 시간이 되겠죠. Christian era니까, 교회 시대 전이죠. 3세기 정도에 말라기가 쓰여졌어요. 자, 여기까지 쓰여졌고, 예수님이 온 시대는 기원 후 1세기니까, Christian era, 1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자, 이때 시간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 사이가 바로 중간기가 되겠죠. 이 중간이 아니고 1세기인데 1세기에 특별히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 요거를 지금 중간기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요. 중간기라고. 물론 제2성전 시대 하면 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1성전 그 다음 요거 제2성전, 요 사이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뭐 중간기니까 신약 성경이 뭐 쓰여지기 전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한이 정도 보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 혹은 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48년이니까 뭐요 정도에서 한 말라기까지 요 사이를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구약 성경이 다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그 사이에요. 자, 여기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다 쓰여지고 나서 이제 구약은 정경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책이 우리의 성경이니까 더 이상 누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말라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은 다 성경이 정경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요? 하나님의 예언자들로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걸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가 써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유대인들은 많은 랍비들은 예언이 폐한 시대, 예언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시대를 예언이 폐한 시대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신약 성경도 정경화가 됐어요.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됐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쓴 책을 이게 성경이야, 새로운 성경이야, 내가 이제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어, 그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에게 제시할게 라고 하면 다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에이, 이 사람 미쳤네. 혹은 이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요까지는 정경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 중간 시대에는 더 이상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예언의 영, 성령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인데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로는 더 이상 예언이 폐해서 예언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항상 전통 속에는 다양한 전통이 등장을 하죠. 전통 속에는 다양한 전통이 등장을 해요. 이런 전통, 이런 전통, 이런 전통, 혹은 이런 전통. 다양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는 예언이 폐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 그런 사상도 있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마지막이니까 종. 때. 종말. 종말을 의미하죠. 종말의 때에 다시 부어질 하나님의 영. 따라서
종말의 성령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버렸지만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정경화됐지만 먼 훗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억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본문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 자,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워야 되네요. 자, 학습 관리 시스템. 자, 이걸 지워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로 와서 이거를 지우고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자, 이게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나요? 자, 요엘서에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있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항상 범죄를 하게 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뭔가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실까? 자,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엘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포로로 잡히고 파괴된 후에 파괴된 상태에서 미래를 보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고 황폐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그 미래의 때에 그래서 요거를 바로 종말의 때라고 부른다.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부어준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나요? 만민에게. 모든 이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까 하나님의 영의 특징 두 가지 구약에 있는 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운. 두 번째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민에게 부어진다. 모든 이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 예언이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상은 뭐 기이한 뭐 어떤 그런 뭐 형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과 꿈 이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적이 베풀어지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고 이상한 일들이 뭐 발생을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왜 두려운 날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거죠. 구원의 반대는 심판이니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와서 함께 오는 그런 종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신약 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시간은 종말의 때고 먼 훗날이죠. 유대인들은 이 종말의 때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교수님이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임하죠. 오순절날이 임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아까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호흡.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보면 바데인도 등장하고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온 나라가 아라비아 다 등장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 즉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구나라고 믿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예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기사가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선지자 요엘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듯이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날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미래에 속해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오순절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날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날의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종말의 날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의 날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왔다 안 왔다?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도 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종말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 줌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요엘서가 예언을 했고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오순절날 성취되었어요. 종말의 때가 왔어요, 성령이. 자, 그런데 쿰란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독립된 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종파예요. 한 종파, 섹트, 종파. 근데 굉장히 엄격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엄격한 종파였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했어요. 자,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도 종말의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 중에는 두 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영의 원칙, 이게 뭐냐면 진리의 영과 악의 영, 두 가지 영이 세상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인류가 두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악의 영은 악령, 마귀의 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거나 악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거나. 그럼 이 진리의 영은 누구일까? 이 진리의 영은 예언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예언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성령도 진리의 영이다라고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이 있지요. 신약성서 안에서 누군가요? 요한. 자, 요한복음. 그래서 14, 17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지금 훈남 공동체도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았던 좀 그전에 일찍 살았던 그리고 함께 살았던 유대인 훈남 공동체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요엘도 그렇고 훈남도 그렇고 구약 성경 그리고 중간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을 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바울이 이야기해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들 하나하나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크리스찬들은 바울과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서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지키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근데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개념들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의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뭐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 뭐예요? 새 마음, 새 계명, 그다음에 새 마음, 그다음에 새 언약 이런 약속들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오실 때 크리스천들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이 주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뭐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까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1에서 10절 봤죠? 이 예언의 말씀은 중간기 유대 문헌에 깊은 영향을 맺혀요. 깊은 영향을 맺혀서 성경 이외에 중간기에 쓰여진 유대인들의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의 예언, 즉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활발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중간기에 유대인들은 그리스, 그전에는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계속 압제를 당했어요. 거의 700년 정도 외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외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등장할 때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어떻게 알아요?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와 메시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떤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까놀라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뭐 식용유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그런 기름들은 상징이죠, 상징.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사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택을 받고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종말의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할 때 제일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요, 그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때 기적과 말씀 안에 뭐가 등장을 해요? 권능이 보이게 돼요.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종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분은 왜 권능을 가지고 있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 증거는 성령을 그분이 소유하고 있다.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권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간기 유대인들의 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잘 듣고 우리가 다음에 줌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보고 논의해보고 또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수업에 올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 두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